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.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월간조선에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. 기사인데요. 불리한 자료는 숨겨대고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놓은 세력이 대통령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거예요.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불리한 자료는 숨겨놓고 지정 기록물로 자기들이 딱 지정해 놓은 그런 세력이 대통령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뭘 원합니까? 김정숙이 벗겨라. 김정숙을 둘러싼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자 이거 풀자.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열어. 지금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. 김 여사를 계속 공격해. 그분 공격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계속 공격을 합니다. 그러면 김정숙한테 가는 겁니다. 그래, 너희들을 어머니인지, 뭐 국모인지, 대통령 부인인지 모르겠지만, 거기도 한번 들춰보자. 한번 둘러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자. 이런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것.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지금 이 배진영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요지가 그겁니다.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표적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부인 김건희 여사로 딱 잡고서 집중 공격하고 있죠. 대통령실에 별의별 자료를 모두 요청하는 모양입니다. 대통령 부인에 대한 자료는 국가기밀사항이란 걸 아마 이 자들은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. 과연 국가기밀사항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 문재인 정권이 이 논리를 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숨겨놓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당일 때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를 말할 자격이 있냐? 한심하다 이거죠. 의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딱 오면은 딱 얘기하면 할 말들을 없죠. 그럼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내밉니다. 그럼 또 탁 하면 할 말이 없죠.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재임 기간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 중에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 기록물 수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뭘 숨길 게 많은 건지 두 배나 됩니다. 두 배.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.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공개될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장 30년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그것. 문재인 정권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성주 사드를 조사를 다 했는데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안 한 겁니다. 얼마나 이 고의성이 있습니까? 국가 안보를 왜 이렇게 숨겨야 됩니까? 문재인이 뭐길래 이렇게 숨겨야 됩니까?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국방부가 말이죠. 2018년 3월부터 4년간이나 측정한 사드레이더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 2만 분지 1이었다는 겁니다. 휴대전화 기지국에 1000분지 1도 안 된다는 수준, 이 무해성이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걸 안 알리고 숨겨놔버렸어요. 감춰버렸습니다. 왜요? 사드를 갖다가 못하게 하려니까 중국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거죠.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또 우리를 도와주는 한미동맹군의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것을 감춰버렸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8월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임명해놓고 그는 소득재분배 분야를 10년 이상 연구한 진보 성향의 연구자입니다.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서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강신욱 전 청장과 노동연구원 관계자가 함께 수행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%라고 헛주장을 했습니다. 네,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%요? 그래서 국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?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공소장을 토대로 전 정권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.
이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위법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총선 유불리를 우선한 것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지금 말이죠.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의 부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개되고 있는데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국민은 모르는 걸 모를 뻔했다는 이 정말 정권교체 안 됐으면요 까막눈 될 뻔했습니다. 이 나라가 어디로 갔을까요?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? 자 민주도 빼라고 그러고 자유도 빼라고 그러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인데 지금 자유민주 자유가 빠진 이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들이 허다합니다. 왜 자유를 빼라고 했을까요? 국민의 자유를 혹시 속박하려고 미리부터 빼놓은 거 아닐까요? 자유란 개념이 헌법에 없게끔 배움에 없게끔 말이죠. 최우석 기자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가 쓴 기사를 제가 참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네,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